저희는 지금 그 영광에요. 백수 해안도로로 왔어요.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날씨가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잔뜩 흐려가지고 엄청 추워요. 일단 우리는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법성포 굴비 정식을 먹고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는 다이빙을 왔고요. 여기서 오후에 라이딩을 마친 뒤에 해수팀도 하고 갈 거거든요. 자, 너무 추워요. 출발할게요. 네,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아주 그냥, 아, 우리 사모님 힘들겠다. 저기서 저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 천천히. 사모님은 지금 여기서 춥다고 운동 중에 있어요. 와, 나도 바람막이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바람막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아주 춥겠네. 아, 여기는 영광대교입니다. 영광대교를 지나서 법성포로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할 거고, 사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점심을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을 안 먹여갖고 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배고파 죽는데요. 영광, 광주 영광 쪽에서 많이 오는 차인데, 오늘 지금 일요일이고. 시간이 아직 안 해요. 아, 시간이 이런 시간이 오래가지고. 저기 이제 조금 더. 그렇지. 우리 사모님 힘들어 죽겠대. 아니, 누가 걱정인지 아니, 내가 자전거를 안 타서. 아, 저기서 자전거 좀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제불교 도래지 건너편을 지나고 있어요. 저희는 강화식당에서 굴비 정식, 보리굴비 정식. 선물. 옛날에 광주에 우리 한복 복장 했는데 언제 입고 나서 딱딱 없는 거. 언제 먹는 거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어디 이쪽에서 술 많이 먹나? 아까 아까 그 집에서 안 먹었어. 너 가는 거. 진짜 아주 많이 먹었어요. 안 가는데.
꿈에. 떨어져 봐. 고기 좀. 먹으라고 뭐 했어?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서 지금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갈매기 봐라. 이제 바닷가에 오니까 갈매기가 와. 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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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진짜 엄청나. 아. 열애 입장. 아, 이게 엄청 많네. 1년에 한 번씩 제가 여기를 꼭 왔다 가는데, 우리나라의 백제 불교가 최초에 이곳에 들어왔던 곳이래요. 그래서 백제 불교 도래지라고 그러죠. 영광대교입니다. 저희는 지금 영광대교를 건너갈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 뒤에로 보이는 다리가 영광대교인데, 저 대교를 건너서 오전에 출발하는 곳으로 또 복귀하겠습니다. 저기 저 우측에 산, 우측에 마을 백수 해안도로로 다시 들어섭니다. 영광대교입니다, 여기는. 영광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차나? 야, 저희가 365계단 그냥 가 가려면.
오랜만에 타니까 그래. 저희는 아침에 출발했던 곳으로 왔습니다. 아, 바로 가. 저희는 여기 글로리 비치에서 사우나를 하고 가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 20가지 정도의 다양한 성분이 있습니다. 아. 특히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 자체가 아주 미끌미끌해요. 자,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찜을 할 수 있게끔 70에서 80도 고온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원수수 가득 채워놓을 건데 막 들어가셔서는 여기다가 손가발을 담으시면 안 돼요. 화상을 열어서 했습니다.